며칠 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맞춰 수원에서는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가을 축제들을 이재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수원시 가을 축제의 포문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가 열었습니다. 수원화성, 화서문과 장안문 사이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고 올해는 세 곳에서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선보입니다. 성벽을 따라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10월 5일과 6일엔 화성 행궁광장에서 수원 화성문화제가 열립니다. 정조가 수원 화성 완공을 기념해 열었던 낙성연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축제의 클라이맥스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가 장식합니다. 서울 경복궁을 출발해 화성시 윤건릉까지 이어지는 행렬은 6일 오후 1시 40분부터 수원 시내를 통과합니다. 수원의 가을 축제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지역 주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인을 대폭 늘려서 수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수원다운 축제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위에 지친 시민들께서 가을 낭만과 여유를 가득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가을 축제엔 먹을거리도 가득합니다. 수원 화성문화제가 열리는 10월 5일과 6일엔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음식문화 박람회가 열리고 10월 11일과 12일엔 수원 통닭거리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